자, 이제 롤드컵 8강 C조, 예, 로이알 대 EDG 중국 1위 결정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경기인데, 일단은 그 첫 번째 뱀픽 구도에서, 예, 로얄이 루시안을 통해서 바텀라인전을 세게 가려고 하니까는 EDG가 트리스타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도망다니면서, 예, 트리스타나를 키우면서 원딜 캐리를 시키겠다. 탑에도 이제 K를 고르면서, 그리고 미드도 오리안을 고르면서 이제 남해일을 위한 조합을 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시야를 뺏기게 되니까는 이제 뭐 당연히 정석이지만은 로얄 선수들이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미드를 노려주는 상황 한번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유 선수의 어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전상을 보면은 위쪽 시야가 우리 시야고 아래쪽 시야는 없기 때문에 미드라인은 무조건 왼쪽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라인에 한국 대 한국 경기 보다 보시면은 아군이 계속해서 한쪽에 붙어가지고 파밍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대단히 기본적인 어떤, 예,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지키지 않고 미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시야, 갱킹각에 놓이게 됐고, 심지어 라이즈를 봤으면 그냥 전멸 빠르게 타면 되는데, 괜히, 예, 걸어 튀려다가, 예, 맞아 죽고요. 예,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해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밀리는 측면이 있는, 예, 그런 것들인데, 예, 조금은 안 좋았던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킬이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는 그래도 요거 외에는 CS도 잘 먹고, 예, 그 외에는 잘 넘어가고 있었죠. 예, 쭉쭉 이제 별일 없이 넘어가고 서로 먹을 거 먹으면서, 예, 넘어가다가 계속 쭉쭉, 예. 지금 EDG 입장에서는 딱히 싸울 생각이 없거든요. 어차피 트리스타나 큰 다음에 그 오리아나와 케일의 어떤 연계기를 통해가지고 트리스타를 지켜가지고 그 들어오는 챔피언은 잔으로 밀어내고, 예, 그런 식으로 이득을 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던 와중에 케일이 탑라인을 밀어놓고 같이 텔포를 탄다고 하더라도 라이즈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 미리 텔포로 이제 잘 왔죠. 그래서 먹는 구두를 만든 건 좋았지만은 어쨌건 케일이 미리 끄다가라는 어떤 이제 와드를 타고 오게 됐고, 여기서 따로 떨어져 있었던 우지를 남해 선수가 앞점프를 통해가지고 한번 밀어내죠. 그래서 점멸을 뺐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클리어러브 선수가, 예, 정말 게임을 거의 집어 던지는 수준의 플레이를 하면서 인세킥을 아마 쓰러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신은 Q만 쓴 건데 실수로 QQ가 눌린 건지 그거는 남의 그 클리어러브 선수밖에 모르겠죠.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거는 어쨌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의 폭투 수준의 이제 실수를 하면서, 예, 뭐 이 순간 이미 이번 한타는 그냥 끝났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예, 이건 뭐 압도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거는 뭐 명백히, 예, 그냥 게임을 집어 던지는 수준의 어떤 안 좋은 플레이였다. 예, 실책이 한번 제대로 나왔죠. 예, 그래서 전멸을 하면서 6-0 처음에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고, 예, 그 이후에는 당연히 계속해서 맵을 장악해 나가면서, 예, 탑을 밀게 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EDG가 인원 배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상대방이 뭐 로얄이 올라가나 아래로 내려가나 뭐 이런 것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야적으로 안 좋은 측면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계속해서 많이 보게 됐고, 그 이후에도 라인 클리어링이 한 번에 아직 되지 않는 템 구도여가지고 그 외에도 막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경기가 사실은 또 한동안 파밍전 하면서 타워를 천천히 깨는 약간은 전형적인 경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건 트리스타나가 레벨링하고 CS 많이 먹게 되면은 조합 자체는 그래도 로얄이 카딕스랑 라이즈라는 훌륭한 어떤 보험이 있지만은 어떤 사정거리가 아무래도, 예, 오리아나 트리스타나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거, 예, 그거를 믿고 천천히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욕 먹히고 시야 잡히면서 손해보는 건 어쩔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또 쭉쭉쭉 넘어가는데 여기서 또 클리어 러버 선수 좀 움직임이 아쉬웠어요. 자, 이걸 보스면은 상대방이 왔잖아요. 그럼 전멸을 좀 바로 쓰는데 이거 좀 쟀어요. 클리어 러버 선수가 아까는 빨리 스킬이 그 천천히 좀 뱄어야 했는데 빨리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빨리 썼어야 했는데 좀 재다가 오히려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바론을 먹는 과정에서 약간은, 예, 딜로스가 잔나 때문에 나게 됐고, 예,
그 이후에 우지 선수가 장난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바로 먹는 시간이 늦춰져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로얄의 어떤 의사소통이 조금은 잘 안 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지 선수가 그냥 바론을 쳤으면은 바론 강타를 쓰면서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잔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딜 능력이 거의 없는 챔프를 물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한번 비벼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게 됐고요. 여기 느린 화면 다시 나오는데 바론 체력이 거의 다 달았거든요. 거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글이 없단 말이에요. 강타에다가 카직스가 있기 때문에 점사를 계속하면 되는데 우지 선수가 이 코로라던가 유 선수의 오리안을 물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 FZ 선수의 잔나를 문 거는 이건 뭐 대단히 눈앞에 있는 어떤 캐릭터만 치는 좀 안 좋은 플레이였다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 이 유 선수가 침착하게 오리아나 궁극기를 바론 주변에 뿌리면서 예, 콜라 선수와 인색 선수가 맞게 되고 거기다 또 하필이면 또 바론이 헤드뱅뱅을 하면서 콜라랑 또 인색을 넉백시켰죠. 거기다 잔나가 또다시 예, 넉백시키는 플레이를 보여줘가지고 예, 어쨌건 바론을 훌륭하게 이 정도면 잘 막아냈다. 이거 자체는 뭐 선방을 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스노볼이 굴러가면서 점점 또 벌어지게 되죠. 바론 이외에는 또 별일 없이 계속해서 천천히 이 카직스가 이게 W가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이 카직스 W가 뭐 너프 예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 로드컵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아쉬운 거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 해외 선수들이 좀 모자른 부분 중 하나가 또 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와드가 분명히 새까매요. 지금 이거 로얄팀 와드고 지금 누군가요? EDG팀의 와드는 여기까지밖에 안 깔렸기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깜깜한 상태인데 이거를 예 여기까지 간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여기까지 간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심지어 와드를 한 단계 한 단계 박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 두 단계 뛰어넘어서 와드를 설치하러 오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는 해외 선수들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어떤 한국 선수들이 어떤 그런 플레이를 조금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또 글로벌 골드가 만 골드 차이까지 스노볼이 굴러가면서 이제 벌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로얄이 안전하게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보시면 제로 선수까지도 매장에다가 대장까지 신발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기동력을 좀 더 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카딕스 같은 경우에도 풀감 신발을 가가지고 포킹에 조금 더 신경 써주려는 모습 시야를 완전히 먹고 나니까는 예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죠. 돈 차이도 많냐는 거를 서로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예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코로 선수가 좀 한 발짝을 앞서 왔어요. 안 그래도 이제 탑라인이 분리해가지고, 바텀라인이 분리해가지고, 여기를 좀 밀고 온 다음에 텔포로 다시 수비하러 온다던가 이런 움직임도 사실 필요했었는데, 남이, 예, 제로 선수가 여기에서 궁각을 굉장히 애매하게 잘 써줬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코로 선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전멸 쓰고 위로 튀면 되는데, 굳이 이걸 또 상대방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 예,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좀 안 좋은 플레이에 속한다 이런 거는 제로 선수가 굉장히 좋은 각도로 애매하게 쓴 것도 있지만은 예, 코로 선수의 이런 플레이는 명백히 예, 실적 플레이다. 코로 선수가 예, 이렇게 죽게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나머지 팀원들은 뭐 싸움이 아예 안 되고요. 오리아나의 예, 그 충격파도 전멸로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게 되죠. 예, 그 이후에 뭐 나메이가 뭐 나메를 따긴 했지만은 별 의미 없는 킬이 됐고 클리어러브도 죽으면서 예 경기가 그대로 예 쉽게 끝나버리는 첫 번째 경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클리어러브 선수의 첫 번째 QQ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집어 던지는 플레이 플러스 약간 사소한 실수들 예 이런 게 쌓여가지고 1경기는 로얄 선수들의 어떤 패기가 상대방을 압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